우리나라를 둘러싼 수많은 예언들이 있습니다. 예언들 중에는 현재 한국의 모습과 잘 맞아떨어져 화제가 되고 있는 것들도 있는데요. 특히 과거 1899년 제국신문에 실린 조선의 선비가 한반도의 미래를 예언한 글은 현재 우리나라의 모습과 상당히 비슷해서 신기하고 놀랍다는 반응이 이어져 화제가 되고 있죠. 또 오스트리아인이 1894년에 조선을 유람하고 남긴 조선의 미래에 대한 예언도 있는데요. 심지어 오스트리아인이 남긴 기록에서는 한국의 미래 모습에 대한 예언뿐만이 아니라 조선인들의 정직함과 시민의식을 엿볼 수 있는 당시의 기록들도 있어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보통 빈곤한 국가일수록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것이 일반적인데 특이하게도 옛날 우리 민족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기록되어 있죠. 현재 우리나라는 물건을 잃어버려도 되찾아줄 만큼 정직하고 시민의식이 좋은 편이지만 이는 어디서나 볼 수 있는 CCTV의 영향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는데요. 하지만 오스트리아인이 남긴 기록은 CCTV와 같은 감시장치가 없던 먼 옛날에도 우리 민족이 정직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방인이었던 오스트리아인이 조선은 정직하다고 생각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러면 과거 신문에 실렸던 조선 선비의 미래 예언이 현재 우리나라와 얼마나 비슷한지 살펴보고 조선을 유람했던 오스트리아인이 남긴 한국인에 대한 기록과 예언을 알아보겠습니다. 1899년 2월 25일 순환글로 발행하던 제국신문에 눈길을 끄는 놀라운 글이 실렸는데요. 바로 한 조선인 선비가 꿈 속에서 조선의 미래 모습을 보고 왔다며 남긴 글이었습니다. 실제 1899년 제국신문에 실린 예언글은 대한민국 신문 아카이브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놀라운 점은 선비가 정말 미래를 보고 온 것인지 현재 한국의 모습과 일치되는 부분이 많다는 것입니다. 또 선비가 남긴 예언은 아치 간절히 바라는 조국의 모습처럼 느껴지기도 해 많은 이들의 마음을 뭉클하게 만들기도 했죠. 그러면 조선의 선비가 한반도의 미래를 얼마나 정확히 예측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홀연히 잠이 들어 꿈을 꾸게 되었는데 꿈에서는 대한이 세계에서 제일 문명하고 부강한 나라가 되어 있었다. 친구들과 더불어 세계를 유람하기로 작정하고 먼저 우리나라 강산부터 구경하는데 성중에서부터 시작해 종로라 하는 곳을 가보니 10여 층씩 되는 옥석으로 지은 집들이 창공에 높이 솟아 있었다. 이리저리 둘러보니 전기줄과 전화줄은 사방으로 거미줄 엎이듯 하였고 길들은 전부 우물정자로 되어 있으며 사람이 다니는 길과 우마가 다니는 길이 좌우에 각각 나뉘어 있어 편리하다. 길 위에는 박석을 깔아 먼지가 흩날리지 않고 길 중앙에는 각종 식물을 심어서 보기도 좋거니와 왕래하는 사람들을 향기롭게 한다. 사방의 화룬차와 마차 소리에 정신을 가다듬기가 어렵다. 각 전들을 구경하려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태산같이 쌓인 물건들은 전에 보지도 못했고 이름도 모르는 물건이다. 장사꾼들의 자본이 얼마나 되는지 묻자 적은 장사는 수백만 원, 큰 장사는 수천만 원이라. 이리저리 둘러보았더니 한강물을 보게 되었는데 강에 띄우는 화룬선과 범선은 볼 수도 없고 한강은 다리로만 왕래하여 건너기에 한량없이 편하도다. 지천의 공원이라 공원에 들어간 즉 가지각색의 보기 좋은 나무와 꽃다운 화초 속에 백성들이 돈을 내어 유명한 공 있는 사람들의 형상을 옥석으로 수백 개씩 만들어 세움으로써 천추만세에 공을 표하였다. 학교마다 들어간 즉 학교들도 크고 수도 많은지라 전국인민 교육으로 말하자면 100의 99는 다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밖에 없으리라. 성중을 다 구경하고 세문 밖을 나아가니 정거장이 있는데 한번 타면 반도국에 못 가는 곳이 없는 철도에 올라 인천으로 향할 때 용산에 다다르니 좌우의 제조소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은지라. 잠시 후에 인천에 다다르니 태극 국기단 군함들과 상선들이 항구에 가득하며 세출은 세입보다 몇백 배라. 삼남을 다 구경하고 강원도 금강산에 이르니 금강산 경치도 좋고 꾸며놓기도 잘 꾸며놓았다도다. 금강산이 세계에서 유명하니 외국 사람이 몇만 명씩 와서 쓰는 게 돈이오. 대한 사람은 버는 것이 돈이로다. 며칠 안에 삼천리 강산을 다 구경하니 십리마다 포대가 있어 외국 군함은 고사하고 비도조차 들어올 수 없으며 백성은 이래 편안하여 무명작세가 무엇인지 죄 없이 잡혀가어 혹독한 형벌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태평한 세월이라. 나라에 공이 있는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 백성들이 가깝고 경의를 표하고 상의원에 들어가니 백성들이 뽑아보는 의관들의 학문도 유려하여 나라의 공사를 의논하는데 한 의관이 연설을 하는 것이었다. 우리나라는 수백 년 전에 나라의 존망이 위태롭고 지극히 빈약하였다. 그때에는 관민이 다 학문이 없어 그리하였는지라. 세력이 있는 관리들은 땅을 외국에게 주고
매관매직도 성행하여 백성들이 떠들고 일어났다. 그때 외국 사람들도 다 말하기를 나라에 여망이 있다 하였으니 학문 없는 백성들이 남의 말을 고지곳대로 듣고 철모르고 떠들다가 죽기로 기약하고 그 백성의 입을 막고 마음대로 벼슬을 팔며 협잡으로 백성을 압제하던 사람들 중에서도 몇몇이 이대로 있으면 나라가 무사하지 못할 것을 알고 죽기로 힘을 다해 관민 간에 합동하여 오늘날 우리나라가 이렇게 문명 강국이 되었다. 그때 사상을 불문하고 나랏일을 하던 사람들의 형상을 종로에 세움으로써 천추만세에 이르도록 공을 표시하는 것이 옳다고 하는 연설을 듣고 있었는데 딱 소리에 놀라 깨어보니 음력 기해년 정월 보름날에 아이들이 부럼을 깨는 소리더라.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현실이 녹록지 않지만 국력이 약하고 가난했던 조선의 선비에게는 지금 우리나라의 모습이 태평성대로 보였을 것 같은데요. 이러한 조선 선비의 미래 예언에 네티즌들은 현 시대와 비슷하다며 놀란 반응을 보였고 또 나라가 부강하길 바라는 선비의 간절한 염원이 느껴지는 것 같아 감동이라는 네티즌들도 많았습니다. 최근 우리나라가 일본을 제치고 전 세계 국력 6위에 자리 잡았는데요. 한 세기도 안 되어 엄청난 발전을 이룬 우리나라를 조선 선비가 본다면 정말 누구보다 기뻐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1894년에 조선을 유람한 오스트리아인 헤세 바르텍의 기록과 예언입니다. 그가 다녀간 1894년은 일제강점기를 앞두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동학혁명과 청일전쟁 등이 벌어지는 격동의 시기였는데요. 그런 만큼 헤세 바르텍은 당시 조선의 국력이 쇠하고 있는 문제들을 가감없이 기록했습니다. 부정부패, 백성수탈, 위생문제, 일본군은커녕 농민군에게도 지는 오합지졸 군대, 체계적이지 않은 국가시스템 등을 냉철하게 써내려갔죠. 하지만 헤세 바르텍이 조선의 장점으로 이야기한 것들도 있었는데요. 그러면 그의 기록과 예언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상당수의 조선인들이 글자를 쓸 줄 아는데 이는 이탈리아보다 훨씬 높은 비율이다. 조선인들은 조선을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었음에도 내가 영어로 대화를 나눠본 어떤 중국인이나 일본인보다 훨씬 낫다. 일본인들은 L을 R로 발음하고 R은 L로 발음하는데 중국인들은 R 발음을 전혀 하지 못한다. 이와 달리 조선인들은 영어 발음을 완벽하게 구사한다. 조선은 한때 여러 기술을 가지고 있어 이웃나라보다 앞서 있었으니 12세기에 벌써 서접 인쇄 방법을 알았다. 또 14세기 후반에 이미 금속 활자를 만들었으니 이는 유럽의 인쇄술보다 100년 이상 앞선 것이다. 조선인들은 자기들끼리도 그렇지만 낯선 이방인에게도 매우 정직하다. 절도와 강도는 드물며 살인은 거의 없다. 지난 5년간 살인은 2건밖에 없었다. 조선인들의 내면에는 훌륭한 본성이 있어서 진정성이 있고 현명한 정부가 주도하는 변화된 상황이라면 이들은 아주 짧은 시간에 깜짝 놀랄만한 것을 이루어낼 것이라 생각한다. 일본인들은 조선의 천연자원에 대해 아주 잘 알고 있다. 수백 년 전부터 끈질기게 조선 땅을 노려왔고 마침내 실행에 옮긴 주된 이유가 거기 있을 것이다. 조선을 개발할 방법과 길을 찾으면 다가올 2세기 동안 지구상의 어떤 나라도 조선보다 더 큰 부흥을 이룩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조선은 아주 큰 발전을 이룰 거의 모든 자연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다. 한국과 관련한 예언들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